기름을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게 혈관을 망가뜨린다. 네. 이런 얘기입니다. 교수님, 결국 이런 혈관 손상이 결국은 심장에 영향을 주는 거죠? 그렇죠. 네. 자, 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고 이렇게 세포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사이가 벌어지게 되죠. 그럼 이 사이로 뭐가 끼어들어가겠어요? 이물질 같은 나쁜 거. 특히 콜레스테롤. 아, 특히 거예요. 콜레스테롤. 아~ 기름 때. 콜레스테롤이 낮다고 해서 안 끼는 게 아니에요. 높으면 더 많이 들어가겠지만 정상인도 끼어들어가죠.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우리 동맥경화증의 원인 중에 하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콜레스테롤 정상인데 왜 끼었어요 그래요?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. 정상이어도 끼어들어간다. 그 다음에 이게 점점 쌓이게 되면 이게 이제 혈관 단면을 보는 건데 여기 점점점 어려워요. 끼기 시작하죠. 네. 여기 내피세포에서 이렇게 손상을 받아서 끼어들어갔어요. 어. 점점점 끼어들어가다 어느 순간에 이 여드름 같은 죽이 터지게 됩니다. 우리 몸 안에서 혈관 내에서. 그러면 이 물질과 혈관이 반응을 일으키면서 피떡이 만들어져요. 피떡을 유식한 말로 혈전이라고 그래요. 우리말로 피떡이에요. 그래서 이 피떡이 생기게 되면 완전히 혈관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막힐 경 막힐 색이 되는 경색이 일어난다. 경색. 혈관이 막히면 근육이 썩거나 뇌세포가 죽는 거죠. 그러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못 가, 딱 막혀버리면 피가 못 가잖아요. 그렇죠. 그럼 피가 못 가면 결국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사인이 오나요? 그렇죠. 그때 심장에 나 좀 살려줘 하는 신호를 심장이. 이 보내는 게 가슴이 답답하고 쪼이고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. 꼭 터질 것 같고 누가 뭐 그냥 쥐어짜듯이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숨을 크게 쉬어도 이게 열리지가 않게끔 막 진 누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 통증이 이 목까지 올라오든가 아니면 팔로 뻗치든가 등으로 가든가 또는 배 쪽으로 꼭 소화불량처럼 이게 아주 전형적인 심근경색의 증상인데 통증이 30분 이상 되면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되고 30분 미만이면 협심증을 생각하는 거예요.